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아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게스트예요.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블로그로도 일하고 있는 박서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랑 친한 동생이기도 하죠. 네, 정말 친합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2015년의 트렌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먼저 컬러 트렌드는 어떤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년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대세인 블랙과 화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꾸준히 블랙 앤 화이트는 인기가 있어 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가 다른 점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실루엣, 소재, 그리고 패턴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쇼핑을 다녀왔죠? 네. 쇼핑을 가서 저희가 블랙 앤 화이트라는 트렌드에 맞는 쇼핑 아이템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네, 네. 하시죠. 네, 저희가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입은 의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올 화이트 룩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 화이트가 남자들에겐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약간 그레이 컬러에 맨투맨을 매치하니까 좀 더 귀여운 느낌? 그리고 약간 부담스러움을 조금 약간 낮춰진 그런 느낌이라서 평소에 입기 위해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디테일 같은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렇고 중간에. 여기에 호루라기도 달려있어요. 호루라기? 네. 불어볼래요? 이게 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안 되네요. 오! 옐로우. 안에 보면은 허리를 또 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바지. 아, 내가 시스루라서 야해. 조금 그 형광색 형광이나 적색 이런 원색 이런 건 좀 가급적 좀 분홍색 입었거든요. 알고 싶지 않아. 이번 연도에는 굉장히 편안한 신발들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나 굽이 좀 높아서 저처럼 좀 키가 작으신 분들에게 좀 좋을 것 같고. 키 몇이에요? 근데 또, 네? 키 몇이에요? 제가 80은 좀 안 되는데. 신다면? 네. 168? 저희 집에서 제일 큰 편이거든요. 아. 최장신. 그 다음에 이제 내 스타일 평가를 해주세요. 일단은 약간 전체적인 컨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블랙에 골드 포인트. 그렇죠. 네, 날 포인트를 딱 알아차렸어. 역시 패션 전문가. 예. 그리고 제가 성당에 온 그 성당? 네, 불량 학생? 성당에 온 불량 학생? 네. 그리고 신발이 포인트예요. 신발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는데 이 치마가 보세요. 이거 알죠? 뭔지 그 패션위크 가면은 네. 딱 사진 찍게 해서 보면 이렇게 할 때 딱 찍잖아요. 그쵸. 뭔지 알죠? 어떤 바람. 느낌인지 알겠지? 네, 네오프렌이랑 면이랑 좀 섞인 것 같아요. 신소재 같은데? 아, 그래? 네. 주머니도 있어요. 주머니도 있어요. 아주 약간 네. 다들 약간 이렇게 다는. 그래서 나의 스타일 점수는 몇 점? 다 좋은데 좀 운동을 안 한 게 그건 스타일 지수가 아니잖아. 내 몸 지수. 스타일은 100점. 몸이 50점. 나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다리털 때문에 80점. 자, 그럼 다음 룩으로 갈아입어 볼까요? 네. 짠! 네, 이거는 두 번째 코디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일단 아까 똑같은 치마인데 거기에다 이 치마를 바꿔 입었어요. 여기다 여기 올빼미? 부엉이? 같은 캐릭터가 네. 이렇게 있어서 되게 귀엽게 입을 수 있는 맨투맨입니다. 그래서 맨투맨에다가 입으니까 아까랑 또 되게 다른 느낌이죠? 네, 아예 캐주얼하게 딱 잘 입으셨네요. 그래요? 약간 아이린 그 어렸을 때의 모습? 키 때문에? 그쵸, 아이린 초등학교. 네가 나한테 키를 말할 네. 입장은 못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 너랑 나랑 삐까삐까 해. 네. 네. 그리고 신발도 바꿔 신었어요. 오. 그래서 이거? 이번에는 약간 오픈톤인데 아까랑 똑같은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좀 아까는 화이트고 이번에는 블랙이고. 그래서 나 이번 코디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아까보다. 아, 근데 발톱에... 아니, 이거는요, 내가 아직... 매니큐어가 매니큐어 못 칠했어요. 굉장히 패디큐어 안 했어요. 네. 매니큐어에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일단 네. 이번 봄에 딱 어울리는 약간 그런 패턴들. 그렇죠. 블랙 앤 화이트인데 여기에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감각적이고 유니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실루엣이 굉장히 독특한 게 여기가 쇄골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안쓰러워. 그래서 네.
여기 쇄골이 파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쇄골에 자신 있는 남자들이라면 네. 약간 좀 뽐낼 수 있는 섹시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입어봤는데 오히려 이렇게 패턴이 있다 보니까 긴 바지로 좀 댄디하게 입으려고 해봤어요. 옷은 90점. 옷은 90점. 알겠습니다. 코디는 그리고... 50점. 네. 코디는 50점. 네, 패션 전문가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는 몇 점? 네, 코디는 90점. 아, 90점? 네. 오, 후하네요. 10%는 여기 매니큐어가 너무 한 달 안 칠해서 지금 다 벗겨져서. 한 달 아니야, 2주야. 네, 2주. 네, 2주 안 칠했어요. 오! 제일 낫죠? 나 지금까지 중에는 제일 나은 것 같아, 약간. 이런 스트라이프 내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자들 스트라이프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자들, 그쵸. 꿈뻑 죽죠, 제가 입은. 여기에 신발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니까 되게 귀여운 느낌인 것 같아요. 훨씬 화사한 느낌? 봄에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편해요. 엄청 편해요. 활동하기에 되게 좋고 피크닉 갈 때 이렇게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죠? 진짜 재밌었어요, 이번에는. 그렇죠. 네. 아, 나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최고였어.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아,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블랙 앤 화이트 트렌드를 입는 법을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블랙 앤 화이트 스타일링 비법을 해시태그 블랙 앤 화이트 KR 로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해 주시면 같이 함께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